I scroll down the Insta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t to see.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Hello, 빈보라입니다. 오늘은요, 좀 평소랑 다른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추측 읽게 하면서 요 메이크업, 우리 같이 겟레디 윗미 해보도록 해요. 고고씽. 오늘의 겟레디 윗미는 제가 인스타랑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러분 저를 추측해주세요 하고 글을 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인스타 무물이랑 글로 추측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에 대한 추측에 답변을 하면서 겟레디 윗미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킨케어부터 가도록 할게요. 퍼스텔라 원더베지 주식 트리트먼트 에센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댓글과 인스타 무물 답변을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주셔가지고 그중에서 중복되는 것들은 하나로 합치고 최대한 많은 추측들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첫 번째는 새침한 듯 털털할 것이다. 저는 털털하긴 한데 새침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성격이 되게 좀 새침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새침한 거를 잘 못해요. 라운드랩 페풍쑥 진정 세럼 공병을 보기가 힘든데 요즘에 공병을 봐버린 세럼이에요. 남동생이 있을 것 같다. 저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5살 차이인데 저랑 성격이 정말 달라요. 제 남동생은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고 되게 착하고 모던해요. 근데 저는 활발한 그런 성격이거든요. 이건 허스텔라 원더베지 하이드레이팅 젤 크림이에요. 약간 TMI지만 제가 오늘 어딜 안 나갔거든요, 여러분. 촬영하기 위해서 씻고 그 전까지는 씻지를 않았었어요. 집에 있으면 원래 다들 그런 거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친구가 많았으며 회장, 부회장을 했을 것이다. 초등학교 때는 많이 했어요. 막 반장, 부반장. 그리고 막 전교 부회장에도 막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되진 않았어요. 친구들이 적진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전 친구들이랑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막 못 만나도 연락 많이 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선크림을 갈게요. 랑벨의 내추럴 프레쉬업 선크림. 이게 여러분 되게 촉촉한데 백탁도 없고 약간의 쿨링감도 돌고 발림성도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수분크림처럼 부드럽게 잘 발리는 선크림이라 요즘 진짜 잘 바르고 있어요. 힘든 거 주변 사람들한테 티 안 낼 것이다. 제가 그럴 것 같은가요? 저는 여러분 힘든 게 있으면 티 엄청 잘 내는 성격이에요. 나는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고 참고 막 이럴 것이다. 이렇게 보이셨나? 혼자 참아서는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 친구들이나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성격이에요. 온라인 공개 장소? 이런 데에서는 잘 티를 안 내지만 개인적으로 좀 힘든 거나 이런 거는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풀어내는 편이죠. 근데 또 이렇게 풀어내면 마음도 좀 편하고 해결책도 빨리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헤라 블랙 쿠션 21N1 바닐라 컬러예요. MBTI 얘기인 것 같은데 E. 그러니까 외향형일 것 같다는 소리 많이 듣지만 실제 성격은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하고 집순이.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E일 것이다. 나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집순이도 맞아요. 밖에만 돌아다니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외향형이긴 한데 너무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쓸쓸하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누구 만나서 에너지도 받고 나의 에너지도 주고 약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충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내향형처럼 여러분들이 보였나요? 근데 되게 그런 추측들이 많았어요. 제가 한참 이 블랙 쿠션을 엄청 좋아해서 쓰고 다녔다가 피부가 겉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베이스들을 사용했다가 오늘 오랜만에 다시 쓰는데 갑자기 또 좀 쫙쫙쫙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저샘의 스튜디오 컨실러 클리어 베이지 사용할게요. 제가 추측을 받으면서 여러분 아 뭔가 여러분들이 보는 나는 이런 느낌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컨텐츠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더라고요. 낯가림 없이 애교가 넘칠 것 같다 하는 추측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낯가림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를 갔는데 전부 다 모르는 상황이면 저는 거기에서 날아다닐 수 있어요. 낯가림이 없이 막 이끌고 막 소외되는 사람 없이 막 이렇게 장난치고 주도할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나만 이 공간에 낯선 사람들일 때 있죠. 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거나 그럴 때는 낯가림이 시작돼요. 그럴 때는 말이 정말 없어지고 엄청 소심해지고, 애교는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는? 제가 애교가 엄청 많을 것 같았군요, 여러분. 저는 좀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영상에서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조금 더 활발해요. 아나운서를 준비했을 것이다. 영상을 찍다 보면요, 여러분. 딕션? 발음? 목소리 톤? 요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아나운서 준비를 한 적은 없어요. 학창시절 때 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스치듯이 해본 적은 있어요. 대신 저는 프레젠테이션 있죠. 발표할 때 내 목소리가 전달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혼자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돌이나 배우, 연예인 연습생이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사실 인스타 같은 것도 원래 엄청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블로그를 좀 했었는데 화장품 회사 취직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가수나 배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 은근히 친구 없을 것 같고 내성적인데 사회생활하면서 외향적으로 변했을 것이다. 저는 친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내성적이지 않아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근데 이거는 있어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SNS나 이런 거에 많이 올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기긴 했어요. 다음에 눈썹을 가볼 건데요. 더샘의 에코솔 아이브로우 키트 그레이 브라운 컬러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 무던한 성격일 것이다. 근데 예전에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20대 중반부터 인생에 대해서 배운 게 좀 많아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와도 잠자면서 좀 푸는 편이고요.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많이 묻어내진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저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시크할 것 같은데 티도 잘 안 낼 것 같고 속은 여리고 상처 잘 받을 것이다. 생각이 좀 깊을 것이다. 일단은 시크? 저랑은 조금 시크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요, 약간 좀 허당이고 똑똑하게 대처해야 될 때는 똑똑해지려고 멋진 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시크는 저랑 조금 거리가 먼 느낌? 속은 좀 여린 것 같아요. 속이 여리지만 당하고만 살지는 말자. 약간 이런 게 어느 순간부터 좀 잡혀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나 나의 의견을 좀 어필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 말고는 나보다는 타인 생각해서 해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좀 생겼어요.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그려지죠. 그레이 브라운 컬러가 너무 옐로우 브라운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출해주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싸 중 아싸, 아싸 중 인싸일 것이다. 저의 대답은요? 딩동댕동. 다 모르는 사이이거나 완전 다 초면인 상태에서는 완전 핵 인싸 가능입니다. 나만 잘 모르고 정말 인싸 중 인싸가 나타났다 하면은 급 아싸가 돼요. 아무리 바빠도 쉬는 날에 집에 있지 않고 약속을 잡을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섀도우를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보타닉 모브 사용을 해볼 거고요. 베이스는 이걸로 이거 사용을 할게요. 약속 잡고 나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집에만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바쁠 때 약속 잡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집중도 안 되고 내 몸이 약간 에너지가 충전이 되지도 않고 쉬는 날이 생겼다. 그럴 때는 조금 충전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거 사용할게요. 요 컬러. 건강 엄청 생각해서 영양제 종류가 많을 것이다. 정답. 영양제 종류는 정말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꾸준히 챙겨 먹는 게 너무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올해 서른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서른이 되고 나서 영양제를 사기 시작했어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랐을 것이다. 여기서 저의 대답은
Yes.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편이에요. 요거, 요 컬러 사용할게요. 전 되게 친구처럼 가족이 약간 친구 같은 그런 사이거든요. 저 약간 메이크업, 오늘은 약간 음영 언니가 되어볼 거예요. 혈액형이 B형일 것이다. 저는 혈액형은 B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A형입니다. 소심하신가요? 하실 텐데. 약간 소심하기도 한데 완전 소심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에이프릴 스킨의 트임 라이너 사용을 할게요. 다크 브라운 컬러입니다. 아이라인은 여러분 집중을 좀 해야 해서요. 제가 수다를 마음껏 떨지 못하기 때문에 라인만 그리고 나머지를 해볼게요. 저도 이런 메이크업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눈이 완전 커졌네요. 남의 반대쪽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 것이다. 맞습니다. 전 사실 천사 다음 민초파다. 정말 정말 어떡하죠? 많은 보라돌이 분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저는 반민초입니다. 사진 보정 안 할 것이다. No, 겁나합니다. 요거 뷰러는 루나 뷰러예요. 이거 전에 그 뽐니네 갔을 때 뽐니가 요거 한번 써보라고 추천을 해줘서 요즘에 제가 쓰고 있거든요. 좋더라고요. 괜찮긴 괜찮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시세이도 그 블랙 뷰러 있죠. 아직 저는 그게 제일 좀 잘 맞기는 해요. 그리고 추측 중에서 빵순이랑 매운 것을 못 먹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빵순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매운 것을 잘 못 먹을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매운 것을 잘 먹는 편입니다. 이상형이 독특할 것이다. 저는 이상형은 강아지 같은 사람 좋아요. 인스타 무물에 고양이 같은 남자를 좋아할 것 같다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저는 약간 강아지상을 되게 좋아해요. 오늘 마스카라는 요거 한번 써볼게요. 아리따움 아이돌 프로페셔널 볼륨 래쉬 마스카라. 근데 저는 남자 를 볼 때 코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코가 작은 사람을 좀 좋아해요. 눈은 쌍꺼풀이 없는 사람? 요 정도? 저는 좀 작고 귀엽고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코를 좋아합니다. 이제 여기서 언더에 음영을 조금 들어가 볼게요. 아까 그 섀도우 팔레트에서 제일 어두웠던 이 컬러 있죠? 이걸로 언더 음영을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행을 좋아할 것 같다, 꼼꼼할 것 같다 라는 글이 있으시더라고요. 여행을 좋아합니다. 꼼꼼할 것 같다는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할 때는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요. 근데 여행 갈 때는 꼼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베이스, 아까 묻혔던 베이스 컬러를 브러쉬만 바꿔서 음영감의 밑에 조금 더 밝은 음영을 같이 줄게요. 여행은 저는 보통은 계획 없이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꼼꼼하지 않게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대학 과탑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 추측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신여대를 나왔잖아요. 근데 이 성신여대를 편입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지방대를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과탑을 했었어요. 그리고 편입해서 들어갔을 때도 중상, 상, 사이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에이프릴 스킨 트임 라이너 이 밀키 라떼로 살짝 삼각존만 조금 더 쉐딩은 페리페라 잉크보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 두 가지 색상을 섞을 거예요. K장녀일 것이다. 저는 근데 장녀는 맞아요. K장녀? 약간 저한테는 제가 느끼기에는 막 나 장녀, K장녀 약간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엄청 많을 것 같다. 돈이 많아 보이나요? 부티가 나 보이나요? 분해가? 저는 그냥 평범하고 그렇게 없거나 그렇게 많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완전 평범, 소 평범이에요. 노래방 마지막 곡은 신나게 댄스곡을 부른다. 티얼스 같은 거 딩동댕. 당연한 거 아닌가요? 티얼스 이제 막 3위인 곡 여기서 나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거 나와야죠. 이제 노래방 안 가지 너무 오래됐어요. 오늘 립은 두 가지 사용할 건데요. 맥 파우더 키스에 하나는 셔틀리니스 하나는 임펄시브. 셔틀리니스 약간 이런 컬러 색깔 예쁘죠? 여기서 약간 누디한 톤으로 립을 갈까 했는데 너무 또 노래 보일 것 같아가지고 쇼핑하는 거 좋아할 것 같다
띵동 땡통. 쇼핑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쇼핑을 해야 내가 사는 이유다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쇼핑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일에 감정이입을 잘할 것 같다. 저 좀 다른 사람 일에 감정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불의 같은 거를 조금 못 참는 성격이에요. 또 이제 마지막 추측. 모범생일 것 같다 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추측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20대는 정말 정말 열심히 살았던 약간 모범생과였던 것 같아요. 물론 친구들이랑 막 놀 때는 놀고 이랬지만 전반적으로 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던 나이대가 20대였던 것 같고 10대 때는 생각보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으나 중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하고 좀 안 할 때는 많이 안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메이크업은 여러분 다 끝났거든요. 점을 살짝 찍어볼까요? 이거 더샘의 에코소울 파워프루프 탱크 라이너 브라운 컬러거든요. 여기 눈 밑에 약간 이렇게 점 하나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추측글도 끝! 스타일링 좀 괜찮은가요? 네. 오늘 그냥 아예 머리를 쫙 묶고 잔머리만 살짝 내봤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좀 메이크업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추측 읽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